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우리에게 편리하게 정보를 전달해주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와이파이와 LTE 그리고 5G의 핵심적인 기술에는 OFDM 기반의 다중접속 기술인 OFDMA가 있습니다.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은 현대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기술로 사용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통신 시스템, 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효율성과 성능을 높이는데 소수의 수학적 특성이 활용됩니다. 만약 내가 천년간의 잠을 잔 뒤에 깨어난다면 나의 첫 번째 질문은 인류가 리만가사를 증명했습니까? 할 것입니다. 다비트 힐베르트의 말에서 나오는 리만가설도 소수의 규칙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우스와 오일러도 소수의 규칙성을 연구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수학자들이 소수의 미스터리를 알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과연 소수는 무엇일까요? 소수는 일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일보다 큰 자연수입니다. 이러한 소수는 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린드 파피루스에는 나눗셈과 약수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분수의 계산과 단위 분수를 사용하여 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특징적입니다. 특정 수를 여러 개의 단위 분수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를 두 개 이상의 단위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수는 일과 자기 자신 외에도 약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해 과정은 현대적 의미의 소인수 분해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집트인들이 어떤 수는 더 작은 수들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고 어떤 수는 아닌지 알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소수와 합성수를 현대 수학처럼 명확하게 정의하고 분류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클리드는 기원전 300년경 자신의 저서 원론에서 소수가 무한히 많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유클리드의 증명은 기류법이라는 증명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류법은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 가정하고 그 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한다는 걸 보여 원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유클리드는 우선 소수의 개수가 유한하다고 가정하고 유한도의 소수 값을 정하고 이 모든 수수를 곱한 다음 2를 더하면 어떤 수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이므로 어떠한 수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가 됩니다. n은 소수이거나 합성수인데 만약 합성수라면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고 유한계의 소수 P1에서 PN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하는데 N의 식에 따라 어떤 수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이 남기 때문에 유한계의 소수로 나누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N은 새로운 소수이거나 P1에서 PN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는 합성수입니다. 유클리드가 제시한 수 N은 기존의 모든 소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논리를 사용하여 소수의 무한성을 증명했습니다. 소수의 무한성을 증명하는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증명 중 하나입니다. 소수의 무한성을 뒷받침하는 연구 분야인 소수의 간격 이론입니다. 소수의 간격에 관한 주요 이론에는 쌍둥이 소수 추측과 폴리냐 추측 그리고 소수 정리가 있습니다. 쌍둥이 소수 추측과 폴리냐 추측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난제이기도 합니다. 쌍둥이 소수는 두 소수의 차이가 2인 소수쌍이 무한히 많다는 추측이고 폴리냐 추측은 임의 짝수 K에 대해 차이가 K인 소수쌍이 무한히 많다는 추측입니다. 가우스가 소수 정리를 추측하고 1798년 아드리엔 마리 르장비르가 독립적으로 추측한 소수 정리는 소수의 분포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큰 수로 갈수록 소수의 밀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소수의 분포는 숫자가 커질수록 소수가 적게 나타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소수 정리는 암호학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큰 소수를 생성하고 판별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RSA 암호와 같은 공기키 암호 시스템은 큰 소수의 곱을 이용한 암호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소수의 분포에 대한 연구는 현대 암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 정리와 더불어 소수 연구 발전에도 기여한 효율적인 소수 찾는 방법으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책가 있습니다. 지구의 둘레를 최초로 계산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작은 범위의 소수를 찾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책을 고안해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자연수가 약수가 3개인 1과 약수가 2개인 소수, 그리고 약수가 3개인 합성수로 구분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1은 소수가 아님으로 지우고 2는 소수임으로 남기고 2의 배수를 모두 지웁니다. 3은 소수임으로 남기고 3의 배수를 모두 지웁니다. 4는 2는 소수가 아님으로 지우고 5는 소수임으로 남기고 5의 배수를 모두 지워줍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소수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곱끝까지만 반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가지의 소수를 구하려 한다면 10의 배수까지만 지우면 됩니다. 소수의 배수를 제거하여 남은 수가 소수임을 판별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입니다. 중세시대의 이슬람에서는 유클리드의 원론을 비롯한 다양한 그리스 수학서적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라드에 설립된 지휘집에서 이슬람 수학자들은 유클리드의 원론을 비롯한 다양한 수학서적을 연구하고 토론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증명했다고 알려졌으나 증명 자료가 남겨져 있지 않은 수학자 사빅 이븐 쿠라는 완전수와 친화수를 연구하고 새로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서로의 약수의 합이 같은 도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친화수 쌍을 찾는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형태의 수열을 나타내는 합이수의 공식입니다. n이 0일 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이렇게 하여 최초의 소수 타비스라 불리는 소수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n이 5일 때는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유클리드 시대부터 이어온 완전수 연구를 수학자 이븐 알라이탐은 그의 저서 분석과 종합에서 처음으로 모든 짝수의 완전수들이 이런 형태를 가진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븐 알하이탐은 메르센수가 소수인지 판별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발전시켰고 메르센수가 완전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모든 짝수 완전수 형태를 처음 알아낸 유클리드의 연구를 발전시켜 짝수 완전수의 특정 형태를 이븐 알하이탐이 연구했고 후에 오일러는 모든 사실에 대해 재증명하고 홀수 완전수 연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마렉 메르센은 1644년 발간한 저서 수학의 신비한 진리에서 메르센 소수를 처음 소개하였습니다. 메르센 수는 2의 거듭제곱에서 1이 모자란 숫자를 가리킵니다. 메르센 소수는 메르센 수 중에서 소수인 수로 3, 7, 31, 117 등이 있습니다. n이 11인 경우에서 보면 n이 소수라 해서 항상 메르센 수가 소수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렉 메르센은 257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소수인 경우는 n이 이 특정값을 가질 경우라는 메르센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메르센 추측에는 일부 오류가 있는데 n이 67일 경우와 n이 257일 때 소수가 아니었으며 n이 61, 89, 107일 때 소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마렉 메르센은 메르센 수에 대해 중요한 연구를 했지만 그의 추측은 완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 메르센 추측에 대해 학자들의 연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수학자 에드와르 리키가 리케 수열이라는 개념으로 개발하고 베링 레머가 계산한 알고리즘은 리케 레머 소수 판별법이라고 합니다. 1951년 컴퓨터가 처음으로 메르센 소수를 찾기 전까지 가장 큰 소수인 8번째 메르센 소수는 리케가 손으로 계산하여 1876년 증명하였습니다. 에드와르 리케가 소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던 20자리나 되는 이 수는 1903년 콜린 포크너가 합성수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러시아 수학자 이반 페르부신은 메르센 소수 목록에서 아홉 번째 메르센 소수가 빠졌다는 것을 1883년에 발견했습니다. 컴퓨터 과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생겨나던 시기에 크게 기여한 앨런 튜링은 컴퓨터 과학이 어떤 주제를 탐구하려면 수학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 하는지 수학적 초석을 다져놓았습니다. 앨런 튜링은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실에 설치하도록 제안했던 맨체스터 마크원 컴퓨터의 성능을 점검하는데 리케레머 소수 판별법을 이용하여 메르센 소수찾기 알고리즘으로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맨체스터의 컴퓨터로 찾은 메르센 수는 여덟 번째 메르센 소수가 한 개였습니다. 그러나 메르센 소수 연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는 컴퓨터 성능 검사였습니다. 컴퓨터로 메르센 소수 찾기는 리젤 수의 발견자이기도 한 스웨덴의 수학자인 한스 리젤이 1957년에 18번째 메르센 소수를 발견한 이후 컴퓨터 지능 검사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쉬운 한 번째 메르센 소수가 발견되었습니다. 1996년 시작된 GIMPS 프로젝트를 통해 컴퓨터를 활용한 큰 메르센 소수 찾기 프로젝트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 수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가우스는 어려서부터 숫자를 계산하는 것을 좋아하고 많은 시간을 쏟는 아이였습니다. 가우스의 나이 15살에 숫자 1000개씩을 한 구간으로 정해 정수 중 소수의 개수를 세며 소수의 규칙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소수의 분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며 소수 정리라는 중요한 추측을 제시했습니다. 1가 멀어지면 소수의 분포가 줄어들 거라 예상했고 100개의 정수 중에서는 25개의 소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0,000개의 정수 중에서는 1,229개의 소수를 발견했고 같은 방법으로 10,000개의 정수 중에서는 9,592개의 소수를 찾았습니다. 10,000개의 정수 중에는 78,498개의 소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가 커질수록 소수의 밀도가 떨어지고 소수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계산으로 가우스는 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큰 수 x 이하의 소수의 개수는 대략 ln x분의 x에 근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x가 커질수록 x 이하의 소수의 개수는 ln x분의 x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독일의 수학자 베르나르트 리만은 1859년 베를린 아카데미 정기 강연회에 주어진 수 이하의 소수의 개수에 대하여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수론에 대한 리만의 유일한 논문이며 소수의 분포에 대한 심오한 연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는 레오나르트 오일러가 제트함수와 소수의 관계를 발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S는 2일 때 Z함수의 값이 6분의 파이 제곱이 되는 것은 오일러가 증명한 바젤 문제의 결과입니다. 오일러 곱 공식은 Z함수를 소수의 곱으로 표현한 식으로 Z함수와 소수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리만 Z함수는 복소수 S에 대한 함수이며 소수의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리만은 Z함수의 0점이 소수의 분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Z함수를 3차원 기하 공간에 올려보니 함수의 높이가 0이 되는 바닥에 떨어지는 점들이 보였습니다. 함수의 높이가 0이 되는 점, 리만 Z함수의 0점은 크게 자명한 0점과 비자명한 0점으로 나뉩니다. 자명한 0점은 음의 짝수이며 리만 가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리만 Z함수를 0이 되게 하는 자명하지 않은 모든 복소수분의 실수부가 2분의 1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만 가설이 참이라면 소수의 분포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소수는 얼핏 불규칙해 보이지만 리만 가설은 그 안에 숨겨진 패턴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10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수학계의 난제 중 하나이며 지금도 많은 수학자들이 리만 가설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극한 사이에 이 정도의 수의 실수 영점들이 존재하면 아마 모든 영점들이 실수일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이에 대한 엄밀한 증명이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허비한 뒤 나의 연구의 다음 목표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므로 임시로 덮어두기로 결정하였다.